청소는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제 풀리 슈 한번 정리해주고 풀리 하우징 한번 닦아주고 끝나면 조립 진행할게요. 내 스쿠터가 저속에서 덜컥덜컥덜컥 하는 증상이 나타났을 때 제가 이거 지금 구동계 청소하는 영상 촬영할 때마다 여러분께 설명드립니다. 제가 이 구동계를 완전 분해해서 작업하는 영상에는 이 스쿠터가 저속에서 덜컥덜컥 할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전부 알려드렸습니다. 지금 이 100리 110의 영상에서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똑같이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먼저 이 풀리 하우징 얘를 갖다가 이렇게 거꾸로 꼽으세요. 거꾸로 이렇게 딱 들어가죠. 이렇게. 자, 사포는 여러분 집에 있는 거 너무 끄칠끄칠한 것만 아니면 다 괜찮거든요. 자, 바퀴를 돌리면서 이렇게 닦으세요. 자, 여기 면이 어떻게 필요한지 한번 보세요. 자, 깨끗하게 다듬어지죠? 자, 많이 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느 정도만 됐다 싶으면 끝내시면 돼요. 사실 이렇게 라인이 생길 정도면 이 풀리 하우징은 교환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돈을 들이지 않고 다듬어서 내가 좀 더 사용을 하고 싶다 그럴 때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 슈가 정상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겠죠? 이 안에 스프링이 있어가지고 이 슈를 잡아당기고 있거든요. 얘를 이렇게 열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자, 지금 이거 지금 보이시죠? 이러면 얘는 덜컥거리는 증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손으로 움직였을 때 이렇게 반응이 오면 지금 제가 이거 한 거 아무 소용없는 짓 된 거예요. 얘는 지금 이 스프링 교환해야 되겠네. 지금 상태가 안 좋네. 다른 제 영상을 보시면 제가 이거 손으로 당겨도 얘 안 당겨집니다. 근데 지금 움직이죠? 이거는 슈를 교환해야 되는 겁니다. 얘는 청소를 해도 이 덜컥거리는 증상을 해결할 수 없어요. 이 안에 스프링을 교환하기 전에는. 자, 하나 문제 있고. 자, 두 번째 거, 얘도 마찬가지네. 얘도 문제 있네. 자, 세 번째 거, 얘도 그렇네요. 지금 이 벤리 백신 같은 경우에는 슈에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거든요. 얘는 스프링 세 개 다 교환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이거는 다시 제가 부속으로 오늘 준비된 게 무브라고 벨트밖에 없으니까 오늘은 청소만 해서 진행을 하고 내일이나 모레나 부속이 들어오면 이 친구는 이 안에 있는 스프링을 교환을 해야 됩니다. 슈 일단 청소 한번 더 진행할게요. 자, 슈 너무 많이 다듬을 필요 없다고 했죠, 제가? 깨끗하게 표 날 정도로만 이렇게 다듬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새카만 게 없어질 정도로만. 자, 이 정도만 해주셔도 돼요. 너무 깨끗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슈도 소모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갈아내면 아깝잖아요. 소모도 빨리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슈 정리를 했습니다. 자, 원래 정상적이었다면 이 스프링이 이렇게 놀지만 않았다면 지금 이것처럼 그러면 이렇게 하우징을 다듬고 이 슈를 다듬어서 조립을 하시면 여러분 그 저속에서 덜컥덜컥 거리는 증상이 많이 개선이 되거든요. 자, 이제 조립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풀리 슈의 이상 증상. 자, 이렇게 손으로 흔들리 지금 손으로 살짝만 해도 흔들리죠. 보이죠? 이렇게. 자, 이거 하나만 그런 게 아니랬습니다. 얘는 더 심하네. 자, 여기도. 자, 얘도 움직이죠. 이렇게. 이러면 제가 뭘 했습니까? 이 안에 스프링이 들어가는데 스프링이 이 슈마다 하나씩 있어서 총 3개가 들어갑니다. 이거 이상이 있는 그랬죠. 이런 증상이 나면 저속에서 스쿠터가 드그드그드그 그려요. 자, 멀쩡한 거 한번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건 멀쩡한 거거든요. 지금 보십시오. 자, 손으로 아무리 해보십시오. 안 땡기집니다. 자, 안 땡기지죠. 이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얘는 어떻습니까? 자, 움직이죠.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죠. 이러면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 슈 부분에 스프링만 교환을 해도 해결이 되는데 왜 제가 이 부분을 교환을 해서 해결을 하나 말씀을 드리냐면 이 풀리 아세이의 가격이 비쌉니다. 이게 저렴한 게 10만원부터 비싼 건 20만원 넘는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혼다 같은 경우에는 단품 부품이 판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부속을 이 부분을 분리를 하고 이 슈 안에 있는 스프링만 분해를 해서 교환을 하면 얘를 다시 정상처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제가. 자, 이제 새 무브볼 교환하겠습니다. 자, 무브볼 집어 넣을 때 무브볼 방향 이거 뭐 보고 해도 되고 안 보고 해도 되는데 이쪽은 이 고무 방향이 많잖아요. 이쪽은 고무가 거의 없고 그러면 무브볼 집이 지금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자, 회전은 이렇게 하죠. 바퀴의 방향으로. 그럼 자, 이거 무브를 보세요. 회전을 이렇게 하면 얘가 위로 올라가는 원심력을 받겠죠. 위로 올라가는 거. 그러면 이렇게 고무가 많은 부분이 소리가 작게 나겠습니까? 지금 이 고무가 거의 없고 쇠가 있는 부분이 소리가 작게 나겠습니까? 회전을 이렇게 하는데, 회전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집어넣을 때 소리에 민감하신 분이라면 가능하면 이렇게 반대로 집어넣으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이 부분, 고무가 많은 부분. 자,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대로 집어넣는 거예요. 고무가 많은 부분을. 물론 반대로 집어넣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소리도 아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지만 예민하신 분이라면 이렇게 하면 소리가 조금이라도 더 잡히니까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해서 제가 지금까지 작업을 해왔던 겁니다. 자, 그리고 무브볼 상식 작업가를 제가 알려드립니다. 무브볼이 가벼운 게 들어가면 초기 출력이 좋아지고 무브볼이 무거운 게 들어가면 후반 가속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 순정 무브볼이 예를 들어서 10g 짜리라면 3개를 빼고 3개를 중간중간에다가 뭐 8g 짜리를 넣는다든지 가속력을 살리려고 아니면 고속을 살리려고 후반 고속을 13g 짜리를 넣는다든지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일명 무브볼 튜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무브볼을 교환을 했을 때 출력이 정말로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걸 느끼려면 많은 주행 테스트를 하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무브볼을 넣고 자, 슬라이드 피스 딱 넣어서 닫고 부식 넣고 자, 됐죠? 이 상태로 그대로 집어넣습니다. 자,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이제 벨트. 자, 혼다 정품 벨트입니다. 벨트 조립할 때는 벨트에 화살표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화살표가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지금 이 혼다 정품 벨트 같은 경우에는 화살표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넣어야 될까요? 이렇게 넣어야 될까요? 전에도 설명드렸죠. 글씨가 보이는 방향이 정방향입니다.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벨트를 쉽게 풀리에 집어넣는 방법. 자, 또 설명합니다. 돌리면서 풀리를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돌리면서 자, 그런 다음에 벨트를 쏙 집어넣어요. 이렇게 안에. 자, 쏙 들어갔죠? 그대로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앞에 무브볼 집과 이 벨트에 유격이 있죠. 이렇게 유격이 생겨야지만 이 드라이브 페이스를 조립하기가 좋은 겁니다. 자, 날이 완벽하게 물리게 안에 기어 이빨 보이시죠? 정확하게 딱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얘도 기아가 있어요. 기아 딱 물려야 되고 자, 와셔 넣고 자, 킥구 기아 들어가고 와셔 넣고 너트 잠굽니다. 자, 기아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지금 이상 없어요. 자, 그런 다음에 22mm 곱살로 잠가줍니다. 자, 이제 됐고, 그 다음 이제 분리 하우징 닫고 와셔 넣고 너트 잠그고 너트는 19mm. 자, 세 번 정도만 싸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피니언 기어. 자, 피니언 기어 정확하게 넣고. 기어 커버. 자, 안으로 완전히 쏙 들어가야 됩니다. 자, 됐습니다. 자, 이제 구동계 커버 닫으면 되겠네요. 바퀴가 나중에 빠질 거래. 자, 통통 쳤을 때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고정너트 8mm 순서대로 잠가줍니다.
자, 여기 앞쪽에는 하나 분실되고 없다고 했습니다. 자, 구동력 케이스 닫았고, 이제 커버. 자, 밑에 거 하나 찾아서 넣어줍시다. 저리 가지. 어? 저리 가지. 자, 똑같은 색깔이 없어서 다른 걸로 하나 맞췄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동계 카바 조립이 완료되었고, 그 다음 이제 킥스타터. 자, 볼트 12mm입니다. 됐고. 자, 마지막으로 이 케이스도 한번 닦아줄게요. 이거 하는 집에 청소하는 거야, 하는 집에. 여기는 볼트를 잠가주려고 했더니 안에서 박살나가지고 잠가줄 방법이 없네. 그냥 둬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기를 파내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오늘은 구동계 청소니까 구동계 부품교환. 자,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다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혼다의 벤리 110 벨트가 터진 구동계를 분해해가지고 무볼과 벨트를 교환하고 안에 있는 구동계 부품들 점검 및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했고, 지금 이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분리의 슈 스프링이 문제가 있죠. 그리고 오토바이가 스쿠터가 저속에서 들컥들컥 거릴 때 비용을 들이지 않고 사포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까지 제가 제시를 해드렸고, 그러나 이 오토바이는 지금 스프링이 교환이 안 됐기 때문에 청소를 했어도 의미가 없어요.
스프링은 최대한 빨리 부속이 오는 대로 다시 교환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벤리 110 구동계 부분 교환 및 청소 마쳤습니다. 자, 여러분, 이 오토바이는 혼다의 벤리 110이거든요. 지금 배달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타고 있는 스쿠터 중에 한 기종이죠. 그리고 이 오토바이가 시트구가 낮다 보니까 초보자분들도 많이 접하는 스쿠터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구동계 관리가 미흡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자, 제가 이제 이 벤리 110의 구동계 정비 영상을 올려드리니까 이거를 보시고 다음부터는 여러분들도 좀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잘 하신다면 오래 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바이크 브로였습니다.